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세 번째 만나시고 그 후에 제자들과 배단이로 가셔서 승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부탁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모형이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나 모형을 찾아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리스도나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서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주나 이단 창시자에게 연결함으로 영혼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싹꾼질을 하고 있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나 그림자, 그리고 신약에 드러난 예수님의 본체를 어떤 사이비 이단의 교주나 또는 어떤 교회 목사에게 대입하는 설교나 강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며 도둑놈이며 강도 사이비임을 알고 절대로 예수님을 대체해서 사람을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명령인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교회 사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데 그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표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은사집회니 능력집회니 하면서 능력팔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팔이, 내가 능력을 주겠다, 내가 은사를 주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능력을 행사하고 헌금을 거둬들이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표적을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자랑으로 사용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각각 다를까요? 같은 제자들이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각각 달라요.
그것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고 기억할 만한 말씀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 자기가 오래 기억되는 그 말을 또는 자기에게 와닿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요. 그러니까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적어도 3, 40년 후에 혹은 6, 70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기억들이 편파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똑같은 예수님에게서 똑같은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각각 다른 소리를 할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네 개의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의도 혹은 사건을 보는 시야를 훨씬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이 약간씩 다르지만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 중심되는 말씀은 같다 그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기록된 같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복음의 증인이더라. 이 말씀은 똑같아요. 두 번째로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찾으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찾아서 나에게 적용시켜라. 맞으면은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적용을 예수님에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한다든지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사이비 이단의 교주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사심 없이 거짓 없이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세 번을 물으셨죠.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요한이 따르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다니까지 걸어가셨다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베다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 베다니까지 걸어가셨다면 가시는 도중에 수많은 다른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합류해서 베다니의 어느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소에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다니에는 누가 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살고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도 마지막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누가 옵니까? 요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베드로 생각은 예수님이 자기만 오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이 제자 요한이 자기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따라오지? 왜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속으로 사귀지 않고 다 말해버리는 그런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식사를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또는 바닥에 앉아서 정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침대 비슷한 데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식사를 할 정도면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면 저렇게 할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를 사랑하시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식사를 하실까? 아, 예수님이 저 요한이라는 제자를 무척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어쩌면 베드로가 질투심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저 제자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잘못 알아듣고 그 제자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그 제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었고 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배되어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고 100세가량 장수했던 제자로서 결국 그도 죽었어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동안에 기록했고 그 즈음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기록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 이 서신은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복음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 말씀을 기록했죠. 예루살렘이 로마 지도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은 유대인들이 헤롯의 겨울궁전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로마 군인을 대항하여 항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두 자살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사도 요한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굴곡진 유대인의 고난과 역사를 다 보고 체험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 사도 요한은 죽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늙어 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앉아서 설교를 했는데 겨우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그 한마디에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라이벌 의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보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쫓아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아마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거듭나기 전에는 매우 열정적이고 질투가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1등이 돼야 된다. 내가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런 욕심이 많았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뭐든지 앞서가기를 좋아하고 앞에서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멤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과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일은 단지 열정이나 자기 욕심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투 섞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너의 사명만을 감당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욕심이나 우월감, 질투는 사라지고 요한과 나란히 협력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지 안전뱅이가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 안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자신과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말하고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자 안전뱅이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요한과 나란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성령 안에서 돕고 세워주고 그리고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경쟁의 관계, 서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따라오라고 했는데 요한이 따라오니까 너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따라오는 거야? 하면서 시비를 걸었죠. 너는 내 앞에 앞서면 안 돼. 너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나란히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실제로 베드로는 요한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후 65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순교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그 비참함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요한은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를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빛나는 옷을 입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환상으로 보고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성령으로 천국을 보았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각각 다른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며 불같이 살다가 예수님보다 더 힘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교를 했고 요한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환상을 보며 100세까지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나는 요한처럼 오래 살고 싶어.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처럼 불같이 살다가 순교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남보다 빨리 죽고 어떤 이는 남보다 오래 살고 어떤 이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어떤 이는 그나마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환경에서 각각 성격과 환경과 나이와 삶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아야 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떻게 살든
요한이 100세를 살든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성도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고난이 많고 힘듭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예요. 현재의 삶이 어렵다고 잘 되는 자들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현재의 삶이 잘 된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길,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롯이 따라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마지막 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